사실 저희가 오늘 방송을 계획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던 이유는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이제 평가전 두 번 우리가 했잖아요. 네. 보면서의 느낌도 얘기하고 또 한번 우리가 좀 의기투합해서 우리 대표팀이 지난 두 경기를 보여준 모습에서 또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고 잘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그런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갈까 해요. 네. 뭐 전체적으로 우리 대표팀이나 네. 호주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프리뷰를 해보는 그렇죠. 네,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 일단은 뭐 일본으로 넘어가서 티 어때요? 어디 봐봐. 일어나 봐. 이게 뭐예요?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? 우리 PD는 고양이라고 그러고 누군 또 호랑이라 그러고. 호랑이라 그러고. 이거 여러분 뭔지 한번 봐주세요. 얼핏 보니까 입이 큰 게 개구리 같기도 하다. 네? 자, 아 지금 여러분 들어오셨어요? 지금 여섯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. 네. 동전 여섯 분. 옆방 형님님 어서 오십시오. 또 오셨네. 제주 많은 일산 남자님 귀엽네요. 예, 우리 빵위원께서 상당히 좀 귀여운 면이 있어요. 용킹님도 오셨고. 어쨌든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자면. 대표팀이 이제 오릭스하고 한신과의 경기를 했잖아요. 일단 첫 번째 경기였던 그 오릭스와의 경기 상대는 그 주축 멤버가 아니고 1.5군 혹은 2군 선수들로 주로 구성이 됐다 그래요. 네, 네 그 오릭스한테 졌죠. 그리고 4-1로 졌고 사실은 이제 뭐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왔죠. 네네. 네, 근데 뭐 이제 뭐 언론에서는 예방 주사를 먼저 맞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. 물론 이제 예방 주사 백신 접종 먼저 한 부분은 있어요. 백신 접종은 아프잖아요. 아프지. 하고 이게 빨리 회복되면은 이게 방어력이 생기는데 예, 예. 오히려 또 이제 그 안 좋은 모습들의 분위기가 가라앉을까 봐. 그렇죠. 그런 부분은 좀 걱정되더라고요. 일단 뭐 그 오릭스와의 경기는 점수를 먼저 뺏겼고 그나마 이제 마지막에 두 점 쫓아가는 그런 모습 4-2의 스코어가 나왔고 일단 뭐 1차전 그 오릭스 얘기를 좀 해보면 선발을 소영준 선수가 나왔었죠. 네. 나와서 이제 1과 3분의 1이닝 3실점에 자책점은 한 점. 그 과정 속에서 오지환 선수의 에러가 좀 아쉬웠습니다.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네. 공수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실망적인 모습이 좀 나왔다. 하지만 그래도 평가전에서 미리 나왔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는 예, 예. 그런 시간은 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오지환 선수 원래 수비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놓칠 선수가 아니에요. 네. 근데 이번에 이제 평가전 때 보니까 어제도 김하성 선수가 송구가 조금씩 빗나가더라고요. 이유가 있습니다. 왜 그래요? 공 때문에? 인조잔디 구장인데 네. 아무래도 그 일본 리그의 인조잔디 구장과 우리가 물론 고척돔에 인조잔디 구장이 있긴 하지만 예. 좀 달라요 느낌이. 재질이. 네. 그래서 땅을 밟는 선수들 특히 이제 내야수들이 예, 예. 바운드도 고척돔 굉장히 빠르고 크게 오거든요. 근데 일본 쪽 인조잔디는 이게 좀 가라앉습니다. 바운드가 많이 형성이 되고. 뭐 그래요?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선수들이 좀 적응해야 될 것 같고 소프트하거든요. 조금 더. 아 우리보다. 네.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내야수가 잡아서 스텝하잖아요. 예. 푸드웍 했을 때 이 딴따랑과 소프트함이 다르기 때문에 송구할 때 살짝 빗나가요. 그러니까 지면을 밟는 그 느낌도 영향이 있는 거죠. 그죠? 당연하죠. 춤출 때 딱딱한 데서 춤추는 거랑 춤출 때 소프트한 데서 스텝 좀 밟아봐 안 나? 네, 그거 다르잖아요. 그래서 김하성 선수가 잡아서 송구할 때 이 지면이 다르니까 송구가 원래 했던 대로 안 가고 조금씩 빗나가고 있더라고요. 적응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어쨌든 뭐 1차전은 4-1로 졌고 한신과의 경기는 7-4로 야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김혜성이에요. 아 홈런이지만 그 김혜성 선수가 어제 이제 홈런을 치면서 네네. 이강철 감독의 머릿속에 또 다른 카드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.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생긴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. 국가대표는 사실 국내 리그의 성적만 보고 이름값이나 어떤 무게감을 보고 기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 대표팀과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어떤 그 조직적인 부분. 그렇죠. 그리고 아, 이때는 어떤 식으로 이 경기를 풀어나갈까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김혜성 선수의 어제 홈런은 이강철 감독한테는 다양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. 메시지를 던졌다. 예. 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. 저는 1, 2차전 승패를 떠나서 또 눈에 들었던 선수가 박건호 선수예요. 네. 그러니까 외야 쪽을 보면은 이제 외야는 대부분이 좌타 라인인데 네네네. 박건호 선수가 우타 라인을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박건호 선수는 경기 후반에 대타 카드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. 뭐 컨디션 좋은 선수가 먼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게 당일 컨디션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네.
그런 것까지 지켜보려면 이제 코칭 스태프들도 매 눈이 돼야 되겠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이거를 아셔야 될 게 2009년 WBC 때 저희가 성적이 좋았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때 라인업을 보면요. 저희가 물론 잘 치는 중심 타선도 있었지만 테이블 세터 이용규, 정근우 이런 선수들이 빨라요. 그렇죠. 그래서 일본 대표팀이 조금 수비할 때 당황했거든요. 주력이 빠르니까 서둘러야 된다면서 실책이 많이 나왔어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저희가 경기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이 이번에 우리 팀의 어떤 팀 컬러나 공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서 라인업을 기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낯선 상대 투수에게 집중 연속 안타 때려내서 득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저는 그 작은 것, 수비 이런 부분에서 약간 흔들리면 그 틈을 파고들 거란 말이죠. 어느 팀이나. 그러니까 수비 강해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물론 이제 막 계속해서 안타 치고 뭐 다득점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. 특히 전력이 엇비슷하면은 쉽지 않거든요. 그러면은 주력을 또 감안해서 라인업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예.